평가단 오찬입니다. 먼저 박수진님 대만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 9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. 멀리 가지 않고 내 집 주변에 이러한 체육시설들이 하나둘씩 갖춰지는 것이 아마도 도시가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또 도시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마을 행안에 이렇게 심양심 마을을 지정을 해서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맞는 지역에 치매 조기 검사 프로그램 또 지역 여러 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들을 구축하면서 치매를 조기에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벌여 나가려고 합니다.